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 그들은 일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미추하게도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줄곧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윤리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여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유의 사람으로 변하자. 할렐루야. 우린 지난주에도 이 시편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온유의 겸손의 사람으로 변하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모세처럼 들어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온유는 우리 히브리어 뜻으로 아나으라가 자신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겸손히 행하며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내가 그 체험된 그 모든 지혜로서 내 희생과 그 자신의 희생과 남에게 겸손함을 그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 속에는 희생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는 교만한 자며 악한 자며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고, 우리는 이 온유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온유한 자를 자기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팔복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심리학의 그 학자 그 하로우라는 교수가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그 이론 자기 이름을 딴 이론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젖을 먹는 그 원숭이를 갖다가, 그두 마리를 딱 갖다 놓고는, 그 엄마 원숭이처럼 인형을 만들었대요.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엄마 원숭이 대신에 이제 두 개의 인형으로, 그 원숭이를 그 앞에 다 데려다 놓고, 하나는 원숭이 그 인형을 하나는 그 철사로 가지고 아주 딱딱한 철사로 그 엄마 원숭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슴에 우유병을 딱 쥐고 있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그 부드러운 그 두꺼운 천을 가지고 이제 그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 우유병을 딱, 그리고 두 개의 그 원숭이 인형을 딱 나눠놓고,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원숭이들을 그 앞에 딱 데려가니까 첫날에는 막두 원숭이가 다그 이적 지고 있는 그 젖병에 그 인형을 철사로 된그 원숭이든 뭐그 천으로 된 원숭이든 막그 속에 있는 젖병을 갖다 빨아 가지고 이제 빨아먹더래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는 그 철사로 만든 그 인형 원숭이한테는 절대 안 가고, 그저 부드러운 그 천으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 그 가슴에 있는 우유병을 빼가지고 그것만 먹더래요. 그래서 참그 짐승도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걸 보면은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이런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그 성품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밀어내가지고 막 책망 듣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그 책망을 온유하지 못하고 생각하면 그건 또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혼적인 그런 온유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공의에 벗어날 때는 예수님처럼 성전 비둘기 파고 그거 저기 자그사로 만드는 소굴로 만드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 화도 낼줄 알고 또 우리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용서하며 끝까지 그 부드럽게 그들을 아량으로 덮어주고 용납하며 참고 내 자신이 상대로 인하여 괴로워도 오랫도록 참아주고 하는 이런 성품이 온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모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웬만해도 저 분은 화도 잘안 내더라. 뭐 말도 공손히 차분히 하더라. 그건 가짜인 온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절대 우리는 그런 외적인 혼인격의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책망하며 화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용납지 못한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이런 온유한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재능과 기술과 온갖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고 또 이런 자들이 지도자로서 왜 지도자를 모세하고 다윗과 이런 모든 아브라함과 이런 지도자들을 온유한 자를 쓰시느냐 하면 그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유익과 혼의 자아의 삶과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그 마음과 이런 것으로 이 혼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의 삶의 충족을 위해서 항상 남을 무너뜨리고 뺏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불의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혼의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삐죽하고 못나고 튀어나오고 너무나 혼적인 온유 자그 인격에 취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그 추하고 더러운 이런 그 영혼들을 정말 정결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키기까지 그가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온유하지 않으면 참지 못해요. 다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삐죽하고 못나고 정말 분수 모르고 날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어린 이런 혼의 사람, 젖먹는 이런 신앙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영에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각자의 무수한 넘어야 될 시험과 문제들이 좁은 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온유하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꼴보기 싫다고 다 외면하고 꺾어버리고 참 그런다면은 그 성장하는 그 영적인 아이의 모습은 장성하게 자라기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온유해야만이 이런 사람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 하면은 바로 문제. 할렐루야. 우리 인간 하면은 문제투성이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혼으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수한 문제들이 우리가 다 불의를 안 가면서 나는 어려운 것처럼 내가 어렵다고 자처하지만은 그것이 혼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모세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그 애국심으로 자기 동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그 분노해서 그 애국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정의감과 애국심이 불타는 그 마음이 사람 보기에는 혼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유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하면은 문제투성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냐? 영적으로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영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많은 주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는 우리들이 아직 어느 정도의 걸음을 갔다는 걸 우리 자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도자의 분노와 책망과 꾸중을 혈기라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도자의 변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온유랑의 자기 희생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고 내가 쓰는 종들은 하나같이 온유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정말 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셨어요. 오래도록 모세를 향한 깊은 뜻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애집트 남은나라에서 종살이하고 그게 즐거워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주기 위한 지도사가 필요한데 종살이하던 습성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깨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무집에 종살이하는 그 습성들이 어떤 습성들이겠어요? 천박하고 강박하고 그런 마구 굴러먹은 이런 그런 거칠고 이런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다 만들기까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세를 설라면은 온유하지 않으면 그 200만을 도저히 이끌 수 없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했어요. 그러죠? 조금만 그 기적을 보고도 조금만 핍절하면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질하고 고라당들이 반역까지 하면서 니만 하나님의 예언을 하느냐 우리도 예언한다고 찬양 맡은 고라당들이 반역을 하고 그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면은 하나님 이것을 광야에서 쓸어서 세배장 시켜버리지 이거 못하러 이거 끌고 결국은 뭐 40년 그 세대 광야에서 다 너부러져 죽었는데 못하러 모세를 시켜가 이렇게 인도하고 끌고 하나님도 참 오래 참는 데는 도 같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가 없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기까지 참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저 사람이 왜 그러느냐 나를 왜 심하게 책망하느냐 내를 왜 자꾸 우리는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책망 안 받는 영은 반드시 사탄의 가라지로 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하면 수고하는데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수고하는 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도자인 인간인 지도자가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어떤 데는 답답하고 아주 이 목이
이 목에 꽉 차기까지 답답.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수없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 악한 나도 볼 때도 우리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므로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다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박하고 악한 그런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안 붙이면 제가 이 연달 안 받으면은 환난 때 남을 모델들 지금 겪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내 목에 십몇 년에 앞으로 환난에 남을 모델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갖가지 다양한 사람의 모델들을 겪는 거예요. 답답하고 참 단식이 나오고 그럴 때도 많지만 이것은 앞으로 환난이 되면은 저 그리스도의 치아로 이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그날이 되면은 준비된 신부로서 준비된 그런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한 처녀로 성숙하고 신령한 자로 준비된 그런 자만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강박하고 영적으로 어린 저지나 먹고 그런 신앙 상태는 세상적인 욕심과 자아와 꿈의 실현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이런 그런 영들은 그때 다 남기 때문에 환난 때 못된 거, 악한 거, 골통구레기만 남는단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사명자 외에는. 그들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걸 안 겪으면은 그때 가서 이 변화되라는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여태까지 살았던 이 모든 못된 교만과 독선과 자기 영광에 이 더럽고 추한 내 혼의 삶을 이제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 정결케 하는 이 불시험에 얼른 뒤글뒤글 굽혀서 하늘나라 영원한 백성이 되라고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 온유 아니면은 못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답답한 자들을 붙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샘터를 향하고 저를 향한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통스럽지만 참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걸 겪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열 가지 재앙, 피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를 그 애굽 전역에 이가 벌벌걸 메뚜기 재앙, 장자를 죽이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처럼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야, 이것들도 제법이다. 읽어봐요, 성경 읽어봐요. 애굽의 술사들이 막 적어도 하나님처럼 이적을 행한다는 거. 앞으로 환난에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종이라고 따라가다가는 여러분들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적이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처럼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날 낙엽같이 다 이적을 보고 저 그리스도의 이적을 해가는 불을 끌어서 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어떻습니까? 불을 끌어서 내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저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능력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은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 가서 사명자들조차도 저 그리스도의 그 세력에 가서 악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100도 할렐루야.
집회 목사기 우리에게는 미리 중요한 사역의 최고 중요한 과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40년의 기간을 지났을 때 애굽의 왕실을 발칵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강박한 바로가 열 번이나 그 자기 장자까지 죽여도 내놓지 않는, 아, 여러분 참 생각해 보라고. 내 장자를 죽여도 두손안 든다면 그못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도 정말 이 강박한 바로 애굽의 왕실을 활짝 뒤집어 놨어요. 모세를 통해. 결국은 사탄의 길을 꺾어놨다 이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딱 종살이 하게끔 그 결박을 딱 해놓고 사탄이 이제 승리했다고 사탄의 왕국을 이 이스라엘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종살이로 애굽 밑에 수하에 딱 넣어놓으면은 이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는 열국은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사탄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니까 장자를 죽여 데리고 가도 안 내놓잖아요. 그것은 결국 사탄의 왕국의 대왕국의 요새가 무너지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탈출시키면은 우리 끝절에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5절에 저희로 율례를 지키고 그 법을 쫓게 하려 이렇게 탈출시킨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딱 종살이로 묶어놓으면 사탄은 대승리하는 거야. 왜 열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한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대승리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탈출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사탄의 길을 박살 내놨어요. 한 사람의 오냐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애굽에 수많은 영웅들과 수많은 지혜자들과 수많은 명철한 자, 지식의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 성품이 온유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세계 열국에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를 지키는 대 영광의 탈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 통신으로 사탄이 온 세계 영혼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는 탈출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터넷 아니라 그 어떤 더한 것도 정보통신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저 그리스도가 이것을 장악하고 앞으로 어떤 정보로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자기 수와 단추 하나 누름으로 인하여 다 조정할 수 있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먹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인터넷 통신으로 사로잡힌 이 영혼들을 다 우리는 모세처럼 사탄이 장악하고 전 세계를 완전히 사탄의 결박 아래 그 영혼이 사탄의 수하에서 지금 놓여나지 못하고 오겠어 간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결박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탈출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 같은 온유한 자를 찾고 있어요. 애굽 왕실을 뒤집었고 온유한 그 성품 하나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받으니 사탄의 길을 박살내고 꺾으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만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환난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이 박살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그 속에 갇힌 영혼들을 우리는 다 탈출시킬 수 있다는 거.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성령님 만세, 만만세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은 모든 전 세계 영혼들이 대탈출의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광야에 40년 던져진 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섣불게 나서서 서임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숭이 떠중이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믿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물어있고 물어있고 물어익어서 할렐루야. 내 속에 말씀이 꽉 차서 어떤 사탄이 불을 끌어내리는 이적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영장이 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나를 안 쓰는 거? 지금도 삐죽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앞장설라는 이 교만하고 그만하고 영광에 잡힌 더러운 영들에서 벗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서 전도하고 불같이 전도하는 그 신앙 속에 가짜 가짜 가짜가 있다는 거. 미친 듯이 생명 걸고 날뛴다 이거예요. 그런 자 안 쓴다고요. 원래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모세가 40년 광야 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다고요. 애굽의 왕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찾지 않았다고요. 지가 자란 그 애굽의 공주 왕실에 조차도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살인자라고 죽이려고 추적했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간의 것은 따라서요.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나설란다고요.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조용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430년간 부려먹던 노예 이스라엘을 혼비백산 안 보낼 수 없다는 엄청난 인력과 물질의 손냅니다. 이 애굽에서 볼 때는 이 200만이 탈출해버리면 그들이 물질과 엄청난 인력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던 그 인력과 거기 그들이 가버리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소모되겠어요. 그것을 오죽하면 보내놓고 말이요 바로가 어떻겠어요. 기병 바로의 기병들이 뒤따라 와가지고 이들을 또 죽이려고 뒤따라 오잖아요. 오늘 사탄은 오늘 우리의 길을 끝까지 방해하고 유혹하고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특히 종 옆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똑바로 차리고 절대 어떤 판단과 어떤 오해 이런 짓을 하면 죽는 길을 죽는 길. 종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백한 자도 넘어뜨리러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 찾는다 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7편 11편에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와 나평으로 즐긴다. 할렐루야. 이만큼 우리는 온유한 자가 중요하다. 겉의 온유를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겉으로 인격자가 곧 온유한 자를 높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를 항상 박살냈어요. 가짜다 이거야. 가짜 혼의 인격. 우리는 거칠게 보여도 그 속에 달콤한 물이 있는 온유의 사람을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을 풍부히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 속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이런 훈련 속에서 산상수훈의 마음을 주려고 그들에게 그 고난과 종살이와 핍박과 그 비천한 자리에 학대받으며 자기 종이란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우리가 자아가 이만큼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경지가 이만큼 무너져야 무조건 억울하고 분하고
억울해도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이 정도로 무너져야 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나라에서 집을 갖다 주고 뭐 흙을 갖다 주고 돌을 갖다 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그 노역에 붙들려 가서 종살이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반항하니까 너무 힘든다고 반항하니까 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집도 지어줘 주지 마라. 그때는 집을 주고 다 물자를 대줬는데 이제는 너가 집도 너가 손수 주서라. 더 강한 우리가 반항을 했을 때그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한 환경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멘뿐이라는 할렐루야. 아멘뿐이라는 아무것도 없어도 애통하며 의에 지리고 목마르며 온유하며 이런 산상수훈의 마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강한 훈련 속에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면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혼의 열심이 아니 아무데 영광을 위한 충성. 혼을 위해 열심을 위해서 아무리 충성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로 변하게 됐고 노련한 군사로 쓰임받게 된다. 고난은 할렐루야. 자기 유익이 없어지고 지적 성화에 길이 되며 선줄 알았던 자가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내가 신앙이 어린 자였구나. 혼과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리권이 온다. 그것은 세상적인 치리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할렐루야. 지도력, 치리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유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을 묵상하면 돼요. 시편을 묵상하면 이런 영이 됩니다. 사탄이 사슬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이 국회나 이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자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라는 것을 알면은 절대 함부로 저 국회가 오늘 싸우고 내일 야당이 됐다고 여당이 됐다고 이짓안 한다고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할렐루야.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랍다네 병원에서 있을 때 일이었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 그 투자했어요. 따라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특별히 기적에 쓰임받는 축복이 온다. 스와이츠가 전 재산 다 바치고 또 모자라서 모금을 할 때였어요. 모금을 위해 자기 고향에 딱 들렸어요. 고향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가 기차에서 내리는데 1등 칸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2등 칸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또안 나와. 근데 의외로 제일 꼬레비 3등 칸에서 슈바이츠 박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왜 3등 칸에서 나옵니까? 당신이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제일 이거 누추한 3등 칸에서 나오느냐고 하니까 이 슈바이츠 박사가 뭐라는 게 아니라 4등 칸이 없어가지고 3등 칸에 나왔다는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람. 할렐루야. 뭔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예수바이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영혼들 생명을 살렸어요. 안 그래요? 내가 남다르게 쓰임 받으려면 남달라야 돼. 하물며 평범해서도 안 돼. 하물며 거기다가 우리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런 쪼다 같은 그런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하나 분별할 줄 모르는. 남다르려면, 남다른 축복 받으려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른편 뺨 치는데 분해가 씩씩거리고 죽인다고 달라들어야 되는데 또 왼편 뺨을 내놓으래. 이것이 온유인데 이것은 시편 묵상하며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 할렐루야. 왜 성령의 마음이라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돼요. 오른편 뺨을 치면 죽인다고 달라들어오는 게 우리의 심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낫잖아. 근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할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할 수 있다는 건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차 있으면은 원수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한다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긴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한다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온유의 말씀, 용서의 말씀, 오래 참음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은 오른편 뺨을 때려도 왼편 뺨을 대줄 수 있는 경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지. 성령이 한다는 것은 무조건 성령이 내 속에서 한다는. 성령은 말씀에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다른 거 없어요. 주여 하고 막 버글버글 뛰고 불이 팍팍 오고 가짜요. 외적인 충만이야 그거는. 바람 빼야 돼. 바람 빼. 따라하세요. 가짜. 외적이고 가짜. 바람 빼자. 바람 빼야 돼. 바람 빼야 돼. 외적인 충만은 자신에게 속는 거야. 아, 내가 기도하면 불이 오고 불 안 와도 좋으니까 말씀이 불이야. 말씀 자체가 불이 오긴 뭘 와. 그거 사그라지면은 맹숭맹숭 해가지고 우리 속에 말씀이 바로 불이라는 거. 말씀이 우리를 태우고,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영을 분별케 하고,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 온유에 모세처럼 세임받은 그런 사랑받는 영이 되려면 반드시 온유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뺨 맞고 침을 뱉으며 가전 수모를 겪었을 때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는 그 온유함. 저도 자랑 같지만은 집사가 설교하고 나는 전도사인데 앉아있어 같이 앉아가 예배를 봐도 집사가 설교해요. 그분은 다니면서 같이 둘이 멤버가 돼가지고 그분은 집사님이고 나는 전도사야.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떠렁떠렁한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집사님 설교해요. 그러고 난 밀어줘요. 난 옆에 듣고 앉아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요. 난 좋아요 그게. 사람들 보면 바보야 바보. 저 전도사라는 게 말씀 전가 안 하고 옆에 집사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야.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내 다니며 몇 년을 말씀을 전거예요. 나는 따라다녀요. 옆에 꼬다놓은 보리짝처럼 앉아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설교하는 그 집사한테 은혜 안 받아요. 한마디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나한테 은혜 받아요.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온유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기 때문에. 집사가 설교해도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질투 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찾지 않고,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영적인, 할렐루야. 이것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당장 자존심 상하고 나도 위신이지. 그거 다 리틀 아니야. 몇 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그 집사님하고 나 전도사인데 짝이 돼가지고 수없이 신방을 다녔어요. 무리 서울 시내 많은 무리들이 모인데 신방을 다녔어요. 우리는 초청받아 갑니다. 둘이. 나는 몇 년을 말씀 전 거예요. 그분이 전 거예요. 집사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나는 목사 되고 그분은 권사 이상 가지 않았어요. 나는 목사까지 시켜주셔. 할렐루야. 이 온유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그분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나를 더 은혜 받, 내 속에서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전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것만 해도 은혜스럽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집사가 설교해도 질투가 나지 않아. 눈꽃만큼도. 질투도 나지 않고 욕심도 없고 오히려 당신이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모세처럼 온유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쓰는 정도로 하나같이 온유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수도 불의하고 강팍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내 더러운 저질스러운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 말씀으로 차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로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쫓게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대표로 불러내서 열국을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쫓게 하는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이 대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을 탈출시켰듯이 오늘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재림의 날 준비되어서 들림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 남아서 울며 애통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 구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가 모세처럼 온유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속에 채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다시 산자라. 할렐루야. 아, 복음서마다 부활이 있지만은 나는 특히 이 요한복음의 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이것을 이 말씀을 난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짓고 일곱 귀신이 들려서 소망 없는 그런
그 마리아가 꼭나 같아. 내 모습 같아. 죄인 중에 계시고 정말 너무나 그 정말 이 단위에 감히 설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신 그 능력과 화목제물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히 이 강단에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정말 감격하고 아 정말 다시 내가 다시 착하게 겸손하게 종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정말 이 마리아를 보고 제가 다시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난 마리아. 제일 먼저 그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까지 전해지리라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더니 정말 마리아의 신앙이 정말 그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히고 그때 그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정말 소망 없는 이제 정말 가장 사랑했던 주님이 메시아로서 너무나 확실히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그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유, 내 사랑하는 분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그 울면서 무덤에 달려가서 저 죽음 그 사랑하는 그분을 그 죽은 모습이라도 다시 한번 보겠다는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이 정말 가슴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부활절 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적인 행사로 생각하지만은 해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더욱 정말 묵상하며 더욱 감사하며 더욱 절실히 내 영혼의 그 감격과 감동으로 그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은 정말 대축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죽으러 태어나셨지만은 인류 역사상 사망을 누가 이깁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오 이 만물을 말씀으로 정말 치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의 하나님, 만주요 만유의 주재 되신 주님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소망, 무슨 소망이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세에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불교의 그런 선행설보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 예수님의 주신 산소망 때문에 생명의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값없이 어떤 죄인도 좋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내가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주님의 그 정말 말씀 한마디에 하차 우리 마음이 정말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을 누가 구해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세계 곳곳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절을 그 아침에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이 바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태양이 그 뜨기 전에 그 초대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막그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아마 동쪽으로 향해서 시선을 모았겠죠. 의의 태양이신 그분, 할렐루야. 치료의 태양이신 그분, 그분은 바로 이걸 끌어오르는 그 태양과 같은 그 열정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셨다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정말 크리스마스보다 이 부활절은 더 의미가 있고 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곳곳에 그런 부활절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펜실베니아의 그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그 베들레헴에 모여가지고 이 부활절에는 새벽 3시에 시작해가지고 찬양하고 밴드를 울리고 그러면서 막 그곳에 잠자는 사람을 막 깨운다는 것입니다. 빨리 살아나신 예수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그래서 이제 축하 부활 축제를 위해서 태양이 그 이제 아침에 그 중천에 떠오르기까지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보낸다고 해요. 또 이제 러시아 폴란드 이런 데는 부활주일에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막 하루 종일 그 교회 종을 끊임없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영혼을 흔드는 종소리, 부활의 생명의 종소리, 할렐루야. 그렇게 또 유럽의 곳곳에서는 이제 부활주일에 그 들판, 큰 아주 광활한 그 들판과 그 나라를 이렇게 걷는 운동, 이제 행진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활을 묵상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무엇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나,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뭐냐면은 주님은 예수를 만나는 길이다. 첫째,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게, 이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너희가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못하러 이 좁은 길 가겠어요. 안 그래요? 마음대로 살지. 먹고 마시고 이 세상 향락을 따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내가 먼저 죽는 길을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만이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많이 죽었느냐,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했느냐, 내가 얼마나 이 십자가에 예수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냐에 따라서 내 영광의 부활은 더욱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광이 더욱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깨어 의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절대 그런 말에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어디 있느냐, 이 사망에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아주 그렇게 한번 확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을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활을 제일 싫어. 그래서 각가지 종교들에게 부활 없는 종교를 자꾸 만들잖아요.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군림하지만은 사망을 생명으로, 다시 사는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살리는 권세는 절대 사탄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요. 왜? 이 부활과 생명을 다시 산다는 이 생명은 사랑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만이.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지,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다시 죽었다가 사는 생명의 부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뭐냐? 사랑만이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을 특별히 사랑하면 그 특별히 사랑하는 그둘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특별히 사랑할 때그두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친구와 친구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내가 특별히 저분을 사랑한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 거기에다가
바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이 세대에 정말 새 역사 한 세대 한 세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인공들이 거기에 정말 주자가 되느냐, 우리 스타이신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우리가 주자가 되느냐, 정말 그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뭐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랑 속에서 전 세계를 맡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많은 영혼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맡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비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2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사망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없어요. 그 우리가 아, 난 죽고 싶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도 저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뭐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오늘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고, 죄는 사망의 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요 또 율법, 죄와 율법, 율법은 죄를 자꾸만 깨닫게만 하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죄와 율법과 사망은 바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영생이라. 영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두시와 영과 모든 것 다 제외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생명이라.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제한된 생명,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할렐루야.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아, 암병도 좀 낫게 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죽을 경제에 가서 또 살아나기도 했다. 또 많은 우리가 기적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만큼, 이 부활의 기적만큼 큰 기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메드에서 우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첫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무슨 약속?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열세 서신 중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니 내가. 할렐루야. 또 기뻐하노니 오게가 치고 매를 맞고 그 고난 속에도 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까?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미 생명을 부활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감사와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탐하고 또 많은 종교에서 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앞으로 환란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눈가림일 뿐이고 예수만이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이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아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자에게 왕노릇했다. 왕노릇.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없어 사망이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망의 그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뭐 공로를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 전 인류를 아담 이후 전 인류에게 예수 오시기까지 사망이 왕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나? 생명 안에서 이제 생명이 우리를 왕로로 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순종치 아니하는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었고 한 사람 예수의 그 십자가에 선자를 마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자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듯이 우리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르가지고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삭선 사망 지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거룩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큰 산소망이다. 산소망. 예수님 뭐라 했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5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인류 태초 이후로 풀지 못했던 이 사망의 숙제를 예수님께서 확 풀어버리고 해방시키고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친히 제자들과 많은 자들의 보이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앉아 계시고 이제는 어떻게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산 소망은 영생을 약속받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에게 어떤 산소망을 주었는지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교리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거짓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나타낸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는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산소망과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직접 우리 산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하여서 휴고의 놀라운 대드라마의 놀라운 축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신랑 대신 주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까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한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부활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부활을 약속을 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옥토에는 말씀이 결실하여 백배의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생명이 되어 부활의 영광의 심령이 되어서 나중에 의인의 부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밭이 또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부활의 섭리 안에 연밭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법칙을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밭이 되어 있다면 가시밭과 돌밭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악인의 부활로서 부활된다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죽은 자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죽은 자의 부활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하지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선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죽은 자의 부활의 상태도 우리가 죽었어 영혼이 가는 그 내세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받는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어떻게 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육체?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듯이 바로 우리 하늘에 속한 영체, 땅에 속한 영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산소망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한일적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의로운 재판장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의 거두는 법칙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해의 영광에 갈 부활이냐? 너가 달의 영광에 갈 부활이냐? 별의 영광에 갈 부활이냐? 해의 영광에서도 또 어떤 앞선 영광의 부활이냐?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섬 짐승 속에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이 더러운 짐승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된다면 우리는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그 음란의 염소의 모습, 혈기의 호랑이의 모습, 교만의 공작의 모습들, 탐욕의 돼지의 모습들, 강교한 뱀의 모습들, 이 짐승의 육체로 부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영광이 이런 짐승의 육체, 또 새의 육체, 이런 육체로 부활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모두 다 이와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데 기도하면 종아 처자는 해의 영광 갈 자다. 그런데 저러고 있다. 사명도 안 하고 저러고 주저앉아 있다. 저자는 왕권 받을 자인데. 하늘나라의 왕노릇할 자인데 왕권 받을 그런 파트인데 아 저러고 있다 종아 깨워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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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각 종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대로 주신 그 종자의 형제를 해의 영광에 그 영광을 받을 자가 주저앉아 있다면 해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안 가고 주저앉고 넓은 길로 대로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그 해의 영광의 그 부활이 바로 별과 별의 영광의 낮은 부활로밖에 부활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은 예수 밖에 있는 말씀도 되지만은 예수 안에서도 이러고 있다고요. 뭘 그렇게 특출하게 믿느냐.
뭘 그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설교 테프를 듣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에, 너무 힘들어가요.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이렇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 설교는 듣기 싫다 그래요. 쉬면 대로 거둔다. 주어버리는 축복에서 주저앉은 자들이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저 너의 사명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두고 베드로가 예수의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종로로 타라, 십자가 지라, 좁은 길 가라, 섬기라, 낮아지라, 전해지라, 만물의 직기같이 되라, 버리라, 끊어라 그러거든. 끊기 싫단 말이에요. 버리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자는 주어버리는 축복에서 머물어 버린다는 변화산 상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를 향한 이 세계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교회 열쇠를 맡기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떤 영광으로 가겠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열쇠의 영광만 보고 우리가 흠모하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며 버리며 끊으며 모든 것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하며 형제와 전투와 아비와 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명길을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변화산상에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를 보고 다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뒤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건 율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뭘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의 길을 가느냐.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 바울이 미쳤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해요. 그럼 바울은 바보겠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값없이 준 우리 힘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바울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할 때, 애쓸 때, 주를 바라보며 이기려고 힘쓸 때 내가 그때 은혜를 부어줘서 이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넓은 길만 가고 그러고 주저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된다. 이거는 바로 속이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길을 좁은 길을 다 절제하면서 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야고보서 1장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 이만하면 됐다. 저만큼 싸우니까 내가 됐다. 저에게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줘야지 하고 그때 딱 부어주는 게 그것이 은혜라. 은혜, 은혜는 무조건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율법이라 그래.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내가 각각 하나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마지막 라스트 주님이 됐다. 이 사랑의 열매는 됐다 하고 마지막 열매를 그 가장 탐스럽고 마지막에 크게 정말 탐스러운 열매로 다 익은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이 율법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무조건 그래 자기는 하지도 않고 아 은혜로 된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축을 찌르면서 몰고 막대기로 고문하고 하는 이 기구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막는다. 우리를 찌르고 고문하고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네의 그 권능은 이제 끝이 났다 이거예요.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고 정갈로 폭군과 폭력으로 우리를 이 사망이 우리를 이겨가 왕노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인류를 복지를 괴롭히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그러나 이제 사탄의 최후 그 무기가 이제는 박살나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도 내일 죽을 터이니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지 말라는 이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의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여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할렐루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활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그 부활이 같은 부활은 부활이지만은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해의 영광의 부활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의 부활이 다르고 별의 영광의 부활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팽개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삶의 길을 가라 가라 구원하는 것은 네 영광의 하나님의 뜻한 너를 향한 뜻한 그 영광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 영광의 부활을 받기까지 달려가라 이거예요. 주저앉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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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아이고 뭐 사명 감당 안 한다고 뭐 돈 안 벌고 왜 또 돈 안 벌고 그렇게 하느냐. 돈 벌고 언제 사명 감당해요? 나는 따라서 나는 예수만 쫓아가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악인의 부활도 있어요.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할렐루야. 의인의 부활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인하여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바울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할렐루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어야 돼. 그리낌이 없어. 그리낌이 없기를 힘써너라 힘써너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놓고는 아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바울이 말하면 그럼 항상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써나는 바울은 바보가요. 사명을 하라면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이 무슨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건 기초라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치면은 다 뭔가 꼭 잘못된 것처럼 한단 말이야. 귀신이 사탄이 사명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요렇게들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부활의 영광의 뜻이 없다면
나 미쳤다고 내가 좁은 길 가. 안 그래요? 편하게 주의죠. 목사 생활에 편하게. 편하게. 얼루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네가 영생을 선물로 받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부활의 자리에 앉느냐, 죄인은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 안에서도 쉬면 대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의 상태가 틀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오늘도 먹고 마시자 한다. 속지 말라 사명자들아. 할렐루야. 거짓 종들의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소리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먹고 마시자 한다. 내가 사명을 위하여 부모의 핍박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소외된 길을 가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전토와 자식 아비비 집을 다 버리고 가지만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난 사명 길을 가야 한다. 할렐루야. 속지 말란 말이야. 악한 동물들, 악한 종들은 먹고 마시잔단 말이야. 편안하게 살아란단 말이야.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영과 몸이 함께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호전이 변화되는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뭘 가져갈 게 없다고요. 다 구석구석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만 주여주여 하는 자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영광을 받지 말고 오늘 썩어질 것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모홍을 얼랑 다 드리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내 전부를 중요한 걸 드리는 신앙이 되라 말이야. 그러고도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린다 하지 말고 요만한 것도 못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나는 괴롭다고 빛의 소리 전도지에서 났대. 예수님이 자기들은 주님을 왜 다 드린대.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하려고 덕기실 때 하나님이 괴롭대요. 요만한 것도 드릴 줄 모르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말한대. 자신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마리아처럼 오늘 옥합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여 그 애절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내가 빨리 가서 그분의 시체라도 봐야지 하는 마리아처럼 제일 처음 부활의 주를 만난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의 주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왕중의 왕으로 왕발에를 올리면서 왕가를 서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러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가 아까워할 거 없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드리고 드려도 아까울 게 없다고요. 내 거는 어느 정도 챙겨놓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요. 뒤에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요. 다 드려, 다 드려요. 할렐루야. 내가 참된 영광이에요. 영광. 사람의 영광의 아름다운 신비한 영광의 형체로 부활되려면 짐승의 부활이 아니고 새의 부활도 아닌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의 형체를 얻으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버린 만큼 먹게 돼 있다는 것. 쉬면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이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 뿌라서 시켜서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털 것만큼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자가 쓰도록 하다고. 나는 이 설교를 종종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후회할 자가 쓰도록 하다.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지 말자고요. 네가 어떤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어떻게 심었느냐? 네 부활의 영광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냐? 별이냐 달이냐 해냐 이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챙길 거 챙겨놓고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부활에 가는 걸로 착각하고 사면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 오늘 성령께서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도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너희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려 줄 것이며 여러분이나 저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을 움켜쥐지 말고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빈손 들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의인의 부활 때 해의 영광에 또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시 산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심은 대로 부활의 영광을 거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입으로만 주여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드려도 아껴하지 않는 우리들 빈 마음으로 팔복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심령의 부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